전라남도 해남. 야, 없다 없어. 와, 진짜 환장하겠네. 환장하겠어. 와, 이래 배 죽나. 와, 이봐 이렇다니까. 지금 상황이 이래. 초록으로 물들어야 할 배추밭에 배추가 듬성듬성.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배추가 이렇게 없어서 어떻게 장사하냐? 큰일이네. 와, 이거 어떡하냐? 와, 듣지도 않는구만. 어? 난 누구랑 이야기하냐? 아, 진짜. 오늘 배추 이래 안 좋아. 어떡하냐니까? 어떡해, 어떡해. 그러는 게. 뭐 그러게. 누가 농사 이렇게 지네? 농사 아니고 하늘이 만든 건데 내가 어떻게 뭐 태풍 오지 마라 할 수가 있냐? 배추밭에서 인생을 배우는 귀농 9년 차 상보 씨의 이야기입니다. 배추밭이 드넓게 펼쳐진 해남. 만 평의 농지에서 배추 농사를 짓는 부부는 올해로 귀농 9년 차가 된 상보 씨와 희경 씨인데요. 와, 평소에 내가 물 줬어야 됐네. 승승장구했던 귀농 인생의 첫 위기. 내가 만든 거다. 내 실수다. 바로 태풍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입니다. 몇 개 깠어? 나 5개만 깠는데. 네. 나 6개 깠면 돼. 네. 10개는 충분히 나오겠다. 아, 10개에 한 박스는 충분히 나오겠다. 남긴 남겠어. 만 평이나 배추 농사를 지으니 예전 같았으면 팔고도 남았을 배추. 하지만 올해는 얘기가 다릅니다. 아니야, 아니야. 숫자는 10개를 맞춰야 돼. 하나보다 몇 개 모자른다. 그래? 그럽시다. 배추를 아껴야 해. 아껴. 야, 진짜 우리가 지금껏 너무 낭비하며 살았다는 걸 이제 제대로 이제. 배추를 너무, 야, 너무 부각해서 그래. 잘라라. 애기 잘 내야 된다. 내가 받아주면 네가 내라고. 아니, 나 그래? 갖고 있어야지. 그래? 아, 진짜 처만아 진짜 왜 이래. 아니, 뭐 지금 얘가 이렇게 쓰러지잖아. 아, 알았어. 잡고 있어. 그래, 잡고 있어. 잡고 있어. 태풍 후 김장을 앞둔 요즘 이 배추가 말 그대로 금배추라는데요. 그러잖아. 그 이유가 뭔데? 그래. 갈게. 열어놔. 가자. 그래. 오랜만에 던져보는 게 농가 안에 자 봅시다. 오, 속 잘 찼네. 오. 야, 속 잘 들었다. 안 봐도 너무 단단해. 우와, 그나마 다행인 건 속은 알차다는 거. 드냐? 맛있냐? 먹을만해? 괜찮네. 좋았어. 가자. 돌아 이제? 칼 들고 어, 송들 찼다. 송을 찼으니까 만족하자. 됐다. 사이즈가 좀 작을 뿐이지. 2010년 이곳 해남으로 와서 500평 임대로 시작한 배추 농사. 열심히 노력한 결과 이제는 만 평 배추밭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3년 전엔 배추 절임 공장도 세웠는데요. 농사가 안정된 후에 시도한 도전.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죠. 이렇듯 꾸준한 노력은 하나하나 상보 씨의 노하우가 되었는데요. 어, 됐어? 예약한 주문량에 맞춰 배추를 수확하고 수확한 배추는 당일날 절이는 것이 상보 씨의 원칙.
신안에서 직접 구입한 천일염으로만 간수를 만드는 것도 철칙입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비율을 익히기 위해 수년을 고생해왔다는데요. 물 오라, 물려. 오케이. 됐어. 시간과 방법에 따라 맛이 달라지는 절임 배추. 다행히도 상보 씨네 절임 배추는 늘 소비자를 만족시켜 왔습니다. 아름아름 입소문도 타고 문의도 많이 들어온다는데요. 하지만 태풍으로 인해 수확량이 줄어들었으니 배추 가격이 오르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 따로다. 예, 42,000원입니다. 20kg에. 네네, 택배 포함해서요. 근데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배추가 20-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는 가격을 많은 정도 높였어요. 예, 그게 현실입니다. 네네, 맞습니다. 네, 올해는 유독 가격이 비싸다는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하네. 어쩔 수 없지 뭐, 우리 물량이 없는데. 그래. 괜히 많이 받아놓고 나중에 이상한 거 주는 것보다는 그냥 조금만 받아 좋은 것만 줘. 다음은 전날 절여놓은 배추를 포장해야 하는 시간. 오, 잘 젖었다. 오, 역시. 절인 배추 포장을 함께하는 사람은 근처에서 농사를 짓는 상보 씨의 장모님. 아내 희경 씨의 어머니입니다. 늘 부부 곁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신다는데요. 자, 오케이. 가자, 자기야. 배추도 잘 절여졌고. 누가 어떤 순서로 일을 할지 이야기하지 않아도 알아서 제자리를 찾아 일을 시작하는 가족들. 6년이란 시간을 함께한 만큼 호흡도 척척인데요. 온 가족의 수고와 정성으로 완성된 절임 배추. 벌써 다 했어? 벌써 다 썼단 말이야. 빠르군. 좋았어. 야. 너무 오래 시간이야? 벌써 시기네. 이것도 예쁘게 넣어야지. 해남으로의 귀농 그리고 배추 농사로 제2의 인생을 화려하게 꽃피운 상보 씨. 됐어. 배추 흉작으로 인한 피해가 여러모로 크게 마음 쓰입니다. 잠시 후 쉴틈 없이 또 다른 일을 준비하는 상보 씨. 잠깐만, 이 먼저 밑에 좀 긁고. 다루기 힘든 게 농기구라 하지만 이젠 상보 씨에겐 일도 아닙니다. 고맙다. 되냐? 귀농을 하고 농사를 지으며 수시로 농기구 사용법과 수리 방법을 익혀왔기 때문이죠. 순식간에 비닐 피복기를 단 상보 씨가 향한 곳. 집 근처에 또 다른 밭입니다. 3년 주기로 하던 양파 농사는 상보 씨에겐 부업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배추 흉작으로 막대한 피해를 본 지금은 피해를 회복시킬 중요한 농사가 됐는데요. 상보 씨는 문제가 생기면 늘 돌파구를 모색합니다. 10년 전 오랜 회사 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귀농을 택했던 것처럼 말이죠. 홈이 있냐? 같은 마을에 사는 상보 씨의 장인어른. 심을 줄 아시지? 상보 씨와는 달리
작두콩이며 감자며 다양한 농작물을 농사짓는데요. 오늘은 사위를 도와주러 나왔습니다. 작두콩은 캘 때 안 됐습니까? 내년은 모레 따야지. 그래요? 작년은 혼자 딸 수 있죠? 그 정도는 하셔야지 이제 농사의 길로 접어드시는 거지. 감독. 감독. 감독이 있어야 돼. 감독관. 근데 장인어른 아시다시피 올해는 진짜 배추를 베렸잖아요. 그 덕분에 이번에 양파를 해서 제대로 이제 키워가야죠.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죠. 맞아. 안 됐을 때 좀 더 정신을 챙기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 귀농 전엔 가족들과 함께 중국에서 생활했던 상보 씨. 대기업에 근무하며 돈 걱정은 없었지만 스트레스와 과로로 지쳐갔습니다. 귀농을 결심한 상보 씨에게 장인어른은 자신의 고향이었던 해남을 추천해줬는데요. 3년 후엔 장인 부부도 귀농, 시끌벅적 살아가는 중이죠. 이 농사가 직장생활 중에서 제일 좋은 거라니까. 직장생활보다 자유롭고 영원히 즐겁고 뭐 스트레스 받을 것도 없고. 지금 대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사는데. 맞아요. 요즘 뭐 아 여기가 나는 아주 천국이라니까. 천국. 하루하루의 중요함을 여기고 살아야 되는데 아 그게 안 돼. 양파를 어느 정도 심은 뒤 일이 바쁘던 상보 씨와 가족들이 특별히 시간을 냈습니다. 땅끝 마을인 해남. 바다와 땅이 만나는 지점이어서일까요? 해남 시장엔 신선한 농산물과 수산물이 가득합니다. 그 중에서도 갓 잡아 싱싱한 수산물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가장 큰 매력이라는데요. 안녕하세요. 오, 얘 봐. 얘 도망가는데? 못 잡겠어. 쟤도 도망가. 나는 못 잡겠어. 난리다 난리. 아, 장난 아니네. 아침에 잡은 거예요? 다 아침에 잡은 거야. 우와. 아무튼 고생했어. 문어 아세요? 문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사면 만 원. 아 진짜? 빨사. 그냥 주네. 야 그냥 준다. 야 5만 원 받아야 되는데. 이거 문어 하나 사자. 사 먹어도 되나? 내가 그냥 줘도 되는데 만 원 받고 싶어서 만 원 받아야 돼. 주말이. 어메 나 손에 젖혔다. 많이 살 수 있는 손이에요. 어쩌다. 아이고 여기 할까. 그래서 인기 짱이에요. 야 이렇게 예쁜 거 본 거 있어. 감사해요. 언니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또 보조하실까? 감사. 낙기 같은 것 때문에. 아 너무 고맙다. 낙기. 푸짐한 인심이 자꾸 지갑을 열게 하는데요. 아니요, 조금만 먹으려고 그랬지. 저 오징어 젓갈 5,000원. 같이 사. 아, 네. 알았어. 아니, 나도 5만원짜리인데. 5만원짜리? 아, 그래서 나는 100만원짜리 있으면 내려가려고 그랬지. 네. 아니, 그 오징어 젓갈하고. 네. 여기 있습니다. 아, 장모님 좋아하시는 수육 사드려야지. 응? 수육. 형은 김장할 거 아니야? 아 수육은 마트 가서 사야지. 여기서 살 게 아니잖아. 그래? 그런가? 고깃집에 가서 사고 삶아야지. 그냥 보쌈집에 가든가. 상보 씨는 처가 식구들을 위해선 아낌없습니다. 부부가 살고 있는 이 집을 짓기 전까지 늘 앞장서서 도와줬던 장인어른과 장모님. 해남에 있는 고향집을 내어주셨고 상보 씨와 가족들은 큰 부담 없이 귀농에 뛰어들 수 있었는데요. 6년 전 근처에 살게 되면서부터는 소소한 것들을 함께하니 즐거움도 두 배입니다. 김장하는 것도 그중 하나죠.
몇 개냐? 네 개. 네 개, 다섯 개. 하나 더 넣어? 응. 서울에서 전기 사업을 하다가 딸 부부가 있는 고향으로 귀농을 한 장인 장모도 후회는 없습니다. 딸과 사위, 귀여운 손자들과 함께 행복한 노년을 즐길 수 있게 됐으니까요. 빨개져 이게. 야 엄마, 엄마. 엄마 있죠, 야 간 좀. 아 이 넣어봐야지. 이렇게 먹어야 맛을 알지. 자. 이건 배추가 짜니까 짭조름하다. 아 배추가 짜? 이거는 그렇게 짜지 않는데. 그래? 응. 배추가 짜면 되는 거 아니야? 응. 응. 원래 좀 이거 친구하고 배추 짜면 괜찮아. 응. 딱 밥 먹기는 딱 좋아. 와. 짧고 너무 큰데. 짜 배추가 짜. 네. 정리하고 나오라고. 맛있어? 맛있어? 짜! 짜? 배추가 짜. 아, 농담이야. 맛있어. 여기 장모님. 이거 하나도 안 짠데? 아, 하나 짜. 응. 안 짜? 근데 금방 좀 늦어도 상관없어. 가자. 배추값이 금값이라고는 해도 오는 겨울 김치 없이 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푸짐하게 준비된 김치를 들고 어딘가로 향하는데요. 할머니는 다 곁들인 김치를 두고 왔어요. 귀농 후 겨울이면 잊지 않고 했던 일. 오늘 김치 해가지고 김치 가져왔어. 김치 가져왔어. 김치 가져왔어. 김치 집사님한테 괜찮을까? 그러게 좀 매운데? 작년에도 김치 고추가 매워. 작년에 식사했어요? 아니 아니 뭐 김치는 작년에 김치 갖고 온 놈도 여간 맛있었어. 아 찢었어. 맞아 할 건 해야지. 맛 안 보셔. 어쨌든 맵다고 울지 마. 아야 이래서 갖고 온이라고 참말로 너무나도 고맙네. 아이 뭐 이렇게 당연해드려야죠. 갖고 온 서인으로 먹어보려고.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매워요? 맛있어. 맛있어? 오우. 야, 하여튼 너무 애들. 그렇게 나와라. 지금 밥 먹인다고 막 맛있게. 그러니까 아, 좀 힘이 있어가지고 아, 딱 해보려고 했는데. 밥 있어도 뭔가. 아, 별로 안 매운데 맛. 안 매워요? 안 매워. 안 매워. 아유, 괜찮네. 맛이 좋네. 매운도 안 하고 좋고. 안 매워요? 그렇게 좋아. 아, 다행이다. 나 매울 것 같다. 예민했어요. 몸에 참말로. 하자, 어머니. 아, 그래. 아이고, 완전 어쩌다 내려. 괜찮아. 괜찮아. 예뻐. 예뻐. 어르신들을 향한 마음은 늘 배로 돌아오곤 합니다. 부부를 예쁘게 본 어르신들이 아내 희경 씨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부녀 회장으로 밀어주시기도 했죠.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잘게요. 예, 맛있게 드십시오. 건강하세요. 예, 건강하세요. 예, 안녕히 계시고요. 잘 가. 예,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예, 다음 뵙겠습니다. 그날 저녁. 어차피 냉동. 밭일을 마친 장인어른과 학교에 다녀온 아이들까지 일곱 식구가 다 모였습니다. 귀농 전 오랜 시간을 떨어져 살았던 가족들. 특별한 날이 아니더라도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데요. 오늘같이 김장을 한 날은 더 말할 필요도 없겠죠. 원장아. 네?
아빠 보고 좀 배워라. 아는 아빠 안 주냐. 삼합으로 그냥 넣어줘. 아빠는 잘 먹으니까 그래, 괜찮아. 아니, 너마다야 너마다. 삼합으로 맛있다. 너 맛있어. 색다르다. 꼬꼬시 먹어봐. 김치보다 배추가 더 맛있는 것 같아. 배추가 맛있으니까 김치도 맛있지. 그렇지. 배추가 맛있으니까 김치도 맛있는 거야. 그 말이 정답이네. 제가 농사를 잘 지니까 배추가 맛있는 거지. 그냥 맛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고된 하루를 함께 내려놓습니다. 다음 날. 장보 씨는 새 아이의 아빠로 아침을 시작합니다. 일어나 얼른 세수에 가서. 귀염둥이 셋째 현우는 귀농 후 낳은 막둥이.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형 누나와 함께 학교 갈 준비를 합니다. 뜨겁다 그랬는데 이제 춥다고. 주먹밥이 이렇게 소량이에요? 소량? 어제까지 그 다이어트를 노려하더만. 아침에는 괜찮아. 응? 그래? 아침에 먹으면 영칼로리. 그건 네 생각이고. 네 몸에 대한데 어떻게 칼로리가 있으냐. 굳이 없어요? 응? 굳이. 괜찮아. 아니. 다녀올게요. 엄마 들었을까? 어? 다시. 다녀오겠습니다. 야, 민대도 홀씨 봐라. 저. 같은 길이지만 늘 색다른 시골길. 뭔데? 오, 근데. 야, 희한하다. 아침에 아이들을 데려다 주는 건 상보 씨의 낙이 됐습니다. 일에 쫓기고 힘들 땐 상상도 못한 일이었죠. 오카리나? 잘해야 돼. 우리 형 잘해. 못해. 얼마나 잘하는데. 형 오카리는 반에서 누가 제일 잘해? 너. 봐. 맞네. 오빠랑 걸 아빠 닮아가지고. 뭔 참. 소리야 이건 또. 어? 역시 현우야. 오가며 쌓인 대화가 부모 자식 사이를 더 돈독하게 해줬다는데요. 통학차가 빨리 올 때면 살짝 아쉬울 때도 있습니다. 통학차 덕분에 아이들을 마음 편히 학교에 보내면서도 말이죠. 잠시 후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아이고 아침부터 오늘 배추 뭐 수확하세요? 네. 오. 사장님 진짜 잘 키웠어. 잘 키웠어요. 잘 키운 거야. 잘 키웠는지 됐는지. 작년에 보셨는데 산인면 그쪽에서 잘 키웠다면서요. 네. 우리는 진짜 다 날라오고 진짜 한 3분의 1도 안 남았어. 진짜 한 4분의 1만 남아. 재림은 그 못 자라고. 그러니까 큰일이야 지금. 재림 3만 5천에서 4만 원. 그죠. 4만까지. 그러니까 저희들은 좀 더 치고 있다니까. 4만 2천 치고 있어. 없어. 너무 많이 쳐도 안 돼. 맞아요. 그죠? 너무 왜냐면 오늘만 오래만 하고 맛있게 잡고. 맞아. 또 밤에도 봐야 되니까. 맞아. 하여튼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극복을 해야 되는 게 잘해갖고. 그래야죠. 돈을 벌어. 오래. 맞아요. 극복해야죠. 맞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 예, 예, 알겠습니다. 바로 나갈게. 예, 예. 어머씨 갑자기 차가 빠졌다네. 탈때 빼줘야겠네. 어머 차가 빠졌네. 어, 차가 빠졌어. 동네 순회를 돌고 온 상보씨 갑작스러운 전화를 받고 어딘가로 향하는데 과연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다음 이야기. 해남 시골 학교에서 벌어진 특별한 수업. 그리고 안녕하세요. 작두 공사로 왔어요. 우와. 장인어른의 농가에서 엿본 또 다른 희망. 이 정도 이렇게 세동을 하면 네. 천만 나올 거예요. 세동 천만 나와요? 그럼 호박만큼 나오나요? 상보 씨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 나서는데요. 하우스 세 개 한 뭐 최소 천만 원 이상 나올 수 있다. 그래도 스트레스 안 받고 조용히 지내야지. 아직 5년 안 됐어. 5년이 재발하기 가장 그 위험한 기간이라고. 배추 흉작의 피해를 복구시키려는 남편과 아내가 반대하는 이유까지. 해남의 살얼이 났다. 다음 편에 공개됩니다.